근데 메모리가 아예 영향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사이사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온도 부분이 아까보다는 훨씬 더 괜찮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꼬마시말입니다. 여러분, 갤럭시 S25 울트라는 현재 삼성에서 나온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속도가 빠른 스마트폰이죠. 이번에 아이폰이 17 시리즈를 발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이폰을 선택하시기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안드로이드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배터리를 한번 업그레이드를 했죠. 용량을 좀 더 뻥튀기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혹시 이 안드로이드 폰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우리가 과거에 이 열 처리 방법을 서멀클레이를 사용을 해서 속도를 향상했던 적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LPDDR 메모리를 업그레이드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LPDDR이 12기가일 때, 16기가일 때 과연 어떤 시스템이 속도가 좀 더 빠르게 나오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존에 돼 있던 열 처리를 모두 제거를 하고 서멀클레이를 활용을 해서 열 처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겁니다. 좀 더 많은 열이 전달될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조정을 해준 상태에서 속도를 비교를 했을 때 속도의 향상이 있는지 이제 이 두 가지를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하는 테스트가 일단은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빠른 갤럭시 S25 울트라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메인보드 워런티가 끝나는 겁니다. 과연 오늘 영상이 제가 150만원 주고 샀던 갤럭시 S25 울트라의 워런티만 날아가는 아니면은 정말로 유일무이한 가장 빠른 갤럭시 S25 울트라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갤럭시 S25 울트라 512GB 모델이고요. 이 제품은 갤럭시 S25 울트라 1TB 모델입니다. 현재 1TB에는 LPDDR 16GB가 채용이 되어 있고요. 512에는 12기가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테스트해볼 방법은 메모리에 현재 할당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하고요. 3D 마크를 활용을 해서 20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평균 점수를 비교해보는 걸로 속도를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 12기가가 채용된 모델은 5314. 네, 베스트 루프 스코어가 이제 그렇게 나왔고요. 메모리가 좀 더 높은 게 숫자가 높게 나왔습니다. 루프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속도 차이가 좀 꽤 나네요. 그쵸? 지금 보시면 속도 차이가 좀 납니다. 가장 후반으로 갔을 때도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16기가 모델이 더 잘 나왔어요. 좀 더 평균적인 값을 내려면 아무래도 여러 대를 놓고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속도 차이가 눈에 띄게 보입니다. 프레임레이트도 현재 보시면 15에서 42인데 반해서 16기가는 15에서 45 FPS까지 나와 있어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죠. 37도에서 42도, 36도에서 43도. 오히려 온도는 12기가가 더 좋았어요. 배터리는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 지금 온도라든지 전체적인 값으로 비교해 놓고 봤을 때 메모리가 아예 영향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테스트의 결과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기기에서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제가 설치해 놓은 프로그램 개수가 300개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에 실행하고 있는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라든지 프로그램적인 요인에 의해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절대적이다, 메모리가 높으면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두 대만 놓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이게 하드웨어 스펙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수치가 나온 거는 정말 의외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작업은 이 스마트폰의 이제 메인보드를 분리를 해서 저희가 과거에 테스트할 때 사용했던 서멀클레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할 건데 모양을 마음대로 성형할 수 있다 보니까 이 계단층처럼 만들어내서 LPDDR 아래에 있는 AP까지도 어느 정도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열 전달이 굉장히 뛰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열 전달이 개선이 됐을 때 당연히 속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업 시작해 볼게요. 자, 배터리를 분리할 때 사용을 했었는데 한 번 더 열 처리를 해서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히터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한 90도 정도 맞춰놓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열 처리 시간이 짧으면 90도 정도면 되고 좀 열을 오래 해준다 그러면 80도 정도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현재 중요한 건 깨끗하게 뜨는 겁니다. 이번에는 작업이 끝나면 이렇게 요 접합용 본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본드를 활용을 해서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걸 좀 아예 막겠습니다. 네, 분리가 됐습니다. 네, 분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심히 뜯어내면, 아, 이렇게 한 층을 아예 덮어놨군요. 이렇게 걷어낼 수 있게끔 되어 있겠네요. 확실히 기존 방식보다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네, 이곳에 PMIC가 있고요. 여기에 LPDDR, 이 밑에가 AP. 현재 메모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2냐 1테라냐를 결정하는 거겠죠. 현재 이 AP가 닿는 면적이 이쪽 부분이거든요. 이쪽 면이 이제 발열이 주로 일어나는 곳이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런 AP라든지 이 PMIC에서는 열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쁘게 발라볼까요? 자, 이렇게 신형을 개조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구형 모델을 개조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형 모델은 네, 아무래도 효과가 그렇게 엄청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사이사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요 바닥이 평평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열 전달이 고르게 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잘 깎아내겠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이렇게 AP를 완벽하게 덮을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유리한 거예요. 네, 구석구석까지 완벽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조립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하네요. 이전 제품과 다르게 이렇게 열 처리 방식이 굉장히 꼼꼼하게 잘 돼 있어요. 예전보다 굉장히 발전한 모습이었어요. 저도 처음 뜯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좀 효과가 미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뚜껑을 덮을게요. 자, 네, 최적화를 1에 돌렸습니다. 자, 최적화도 진행이 됐고, 자, 이제 한번 결과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일단 테스트 돌린 결과값입니다. 개조 이후에 가장 높은 점수가 5404점대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테스트했던 값들을 보면 5400이 처음에 나왔다가 잠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4000대에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현재 보면 14fps에서 43fps까지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이라면 온도 부분이 아까보다는 훨씬 더 괜찮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베스트루프 가장 빨랐던 속도가 정말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열에 의해서 차이가 좀 발생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결과값이 긍정적이기는 합니다만 뭐 이렇게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아, 이 정도의 업그레이드라면 좀 시간이 지난 거, AS나 워런티가 지난 것들은 좀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오늘 무의미한 실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의미 있는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한 환경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네, 사용자의 사용 방법이나 이런 외적 요인에 의해서 속도 차이는 있었을 수 있겠지만, 확실히 메모리가 좀 더 높은 편의 스마트폰이 사용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도 속도에 확실히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메모리 사용량이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속도에 실제로 큰 차이는 주지 않겠지만, 설치된 파일들도 많고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많을 경우에는 당연히 메모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자리는 잡아야 될 것 같고, 제 배터리의 잔량 때문에 속도에 조금 영향은 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빠른 속도를 낸 거는 역시나 열 처리 이후였다라는 거. 그만큼 스마트폰에서는 이 발열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워런티 기간이 남아있는 스마트폰을 굳이 이렇게 뜯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테스트를 해봐드린 거니까 만약에 2년 정도 지난 뭐 갤럭시 S23 울트라급 정도 되는 스마트폰이다, 그 정도 된다라고 하면 한번 이렇게 과감하게 도전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